이틀 전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3명이 반지하 집에 갇혔습니다. 빠져나오지 못하던 위기의 순간 이웃 아저씨가 방범창을 뜯고 어린이들을 구했습니다. 원종진 기자입니다. 그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.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방범창 사이로 살려달라는 다급한 손짓이 보입니다. 어린 소녀 3명이 자기들끼리 튀김 요리를 하다 불이 난 겁니다.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급한 상황. 앞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 방범창을 부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이때 또 다른 이웃들이 나타납니다. 방범창을 뜯어낸 뒤 얼굴이 새카매진 아이들을 구해냅니다. 창문 보이고 누나들이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옆에 돌인 큰 돌 봐갖고 아저씨한테 갖다 줬어요. 순간적으로 그 세월호 애기들 예전에 침몰할 때 그 창가에 그 비치던 모습이 순간적으로 오버랩 되더라고요. 어떻게든 꺼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. 구조된 학생들은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. 너무 고맙죠. 애들도 다 살리고 그랬으니까. 강아지까지 다 살려놨어요. 소방당국은 이들 용감한 이웃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